오리는 일반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그 육류는 그 포화 지방산으로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을 높이고 혈관 안에다 기름을 끼게 만드는데 이 오리는 유일하게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작용을 해요. 혈관 청소를 하고 그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굉장히 혈관 건강에도 좋고 육류 음식 중에서도 굉장히 우리 건강에 좋은 육식 재료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제 이렇게 오리를 뼈는 이렇게 발라가지고 오리탕을 끓이고 이제 고기는 이렇게 야채 텃밭에서 나는 야채 양파 이런 것들을 양배추가 또 이렇게 밑에 깔려서 같이 오리 양념에 비면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같이 대파랑 텃밭에서 있는 우리가 갖고 양배추나 이런 것들을 채썰지 않고 넓직넓직하게 양배추도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썰어서 깔아요. 이게 고기랑 같이 익어서 배면은 굉장히 맛이 좋아요. 그리고 양배추는 또 항암작용을 하고 이 양파도 그렇고 다 이게 건강에 유익한 그런 채소들이죠. 오늘 아주 건강한 요리 좋은 걸로 오늘 우리 가족이 식사를 할 것입니다.